지금부터 학생회장님이, 여러분 학생회장이 한 말씀 하실 거예요. 네. 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장님, 꽃마을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바지로 한번 건배를 하겠습니다. 예. 문장 주세요. 청춘은 자, 다 바로 지 지금이다. 역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아세요? 회장님 나가면 네, 이게 좀 쑥스름하죠? 아니, 맛있어요. 학생 회장님! 맛있어. 예, 회장님. 네. 아, 회장님 진짜 얼굴이 회장님다워요? 네, 그래요? 아유, 회장님은 알죠? 있어 보이는 거. 예, 있어 보이는 거. 어우. 예, 여러분, 회장님 가진 거 많거든. 그러니까 회장님 말 잘 들으면 막 지갑이 막 열려. 우와! 예, 박수! 박수! 예, 예, 예. 회장이 있으면 꼭 옆에 네. 총무. 총무가 있어야죠? 네. 예, 총무님이 저봐, 시다발이 다 하고 있어요. 저기 봐봐, 저. 제가요, 백종원님 CF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네. 백종원이는 음식을 쉽게, 아무나 할 수 있게, 초보도 따라 할 수 있게 가르쳐 줘요. 그렇게 똑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꽃마을에 가면 박정희 원장님이라고. 백종원 CF마냥 쉽게 모든 걸 가르쳐 줘. 정말요? 네. 그래서 꽃마을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아, 떡볶이에 좀, 비밀이 있네요. 네, 떡볶이를 할 때, 팁을 하려면은, 네. 대부분이 물을 붓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시락, 비락, 식혜를, 네. 밥은 넣지 말고, 물만 쭉 따라서 넣고 하면은, 그냥 누가 해도, 초보가 해도 맛있는 떡볶이가 뚝딱. 한 3분 안에 뚝딱. 오. 예, 좋은 꿀팁 좀 많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혹시 어떤 관계세요? 꽃마을에서 만났어요. 16년도부터. 아. 네,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오, 16년도에 네. 만나가지고. 네. 예. 스피치로. 아, 스피치로. 네. 그럼 스피치를 배우는 같은 학생으로 만나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럼 오늘 두 분 중에 좀 한 분 좀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동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네네네. 16년도에 꽃마을 왔을 때는 예. 진짜 서로가 좀 많이 못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몇 년을 놀다가 네. 꽃마을에 와봤더니 네네네. 너무 잘하시고 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 달라졌어요. 오, 달라졌어요? 예, 예.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주부 같은데 예. 지금은 주부가 같지 않고 직장인 같이 예. 예, 모든 면이 달라졌어요. 예, 너무 그러면 당당하고, 당당하고, 예, 예쁘고, 예쁘고, 말도 예, 예, 잘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본인은 달라졌다는 거를 느끼시나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많이 들어요? 날라리 주부 같다고요. 아, 날라리 주부 네. 같다고. 아, 제일 많이 변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죠? 글쎄요, 좀 남 앞에 섰을 때 좀 이제 당당해 보였고, 아... 그리고 이제 또 외모도 예, 예. 사실은 조금, 예, 손도 됐습니다. 아, 손 대셨다고요? 네. 근데, 원장님 아시죠? 자연 미인 같은데? 아, 예. 좀 더 높일 걸, 쬐끔밖에 안 하셨더니, 표가 안 나나 봐요. 아, 예, 예, 예. 아우, 참, 보기도 좋고, 지금 하시는 말씀 듣기도 좋고, 예. 당당해 보인다는 말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아주, 오래된 지인으로 스피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둘이 한번 손 좀 잡아보실래요? 그리고 한마디 외쳐보세요. 용우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해, 고마워. 예, 박수.